서민재 선수분을 만나러 김해 체육관에 왔습니다. 김해 복싱 체육관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서민재 선수 오늘 만나 뵙게 됐는데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김해 시우케 복싱단 소속에 있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터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네. 그러면 복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복싱은 초등학교 때 좀 따돌림 비슷한 걸 당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자기 몸 보호할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복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하기 싫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맞는 게 겁나고 무섭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때리는 게 재밌고 피하고 때리고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복싱의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스피드면 스피드, 힘으로 생각하면 또 힘에서 좋은데 단점은 그거를 링 위에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 조금 더 적극적인 면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시다, 그죠? 네. 아버님은 근지구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냥 저가 안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근지구력은 자신 있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근지구력도 좋은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선수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복싱이라는 운동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링 위에서 맞고 때리고 거기서 한 대 더 때리면 승자가 결정이 나니까 그 맞고 때리는 그게 너무 좋고 거기서 승자 판결이 나잖아요. 승자와 패자 거기서 승리하면 희열도 느껴가지고 그런 복싱이 좋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할 때 어떤 이제 결과에 있어서 나의 결과물이 왔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다 이런 얘기시다, 그죠? 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선수를 이기면 올림픽에 나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선수가 누구인가요? 저는 광주 동구청 이행석 선수를 제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 이기고 두 번 졌기 때문에 이번 시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시합에서 이기면 파리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티켓이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행석 선수랑 시합 잘해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꼭 서민재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답변하시는데 입을 이렇게 앙 다물다가 말았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꼭 서민재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서민재 선수 본인 체급이 56에서 57kg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11체급을 증량을 했다고 들었어요. 두렵지는 않았나요? 증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좀 키 작고 뚱뚱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운동 시작하면서 키도 크고 살도 점점 빠지면서 제일 처음 체급 우승한 게 38kg인데 그때부터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근육도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 복싱 영웅 이노우에 야오야 선수를 아시죠? 네, 압니다. 네. 그 선수와 스파링을 해본다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기보다는 네. 제 영광이죠.
그런 위대한 선수랑 링 위에서 같이 주먹 맞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노우의 야외처럼 프로 챔피언이 된다면 어떤 선수가 좀 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로마첸코처럼 현란하고 자기만의 복싱을 구사하는 또 사각지대로 잡혀서 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는데 그 선수는 양 사이드에서 다 때리니까 그 복싱이 저는 제일 멋있고 제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제 3대 김해 체육회장님이신 아버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편하게. 네. 아빠 요즘 바빠갖고 저 신경도 제대로 못 쓰는데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저한테 와주시겠죠?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와서 저 국가대표 되는 모습 좀 빨리 지켜봐 주십시오. 선수 복싱 선수 생활이 끝나면 이제 아예 뭐 은퇴를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세요? 아직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원래는 복싱에 한평생 몸을 담은 국가대표 감독, 코치 그런 자리를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새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체육관 하나 하면서 제 이름 달고 그냥 평범한 생활 즐기면서 가고 싶습니다. 소박하지만 서민재 선수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그 철학을 약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엔딩 멘트.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이 만두기는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거 싸우다가 애들이 그래 됐다고 많이 하는데 저는 아버지랑 워낙 치고받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화나면 그냥 레슬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귀가 계속 이래 맞물리면 안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네. 아버님 귀는 괜찮은데요? 아버지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오늘 서민재 선수와 간단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박수 한번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J9 구독자분들 그리고 서민재 선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악플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해도 저 서민재라는 복싱 선수로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팬분들 조금만 더 믿고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